유튜브 전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8일 현장 매물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늘에 먹구름이 좀 들고 있는데요. 자, 오후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빗방울이 서서히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음질 상태, 화질 상태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물건 강원도 평창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요. 자, 앞쪽에는 3m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포장도로에서 스케일자로 재보니까 약 21m 정도 되는데요. 21m 떨어져 있는 저 위쪽에, 자, 저렴한 농지입니다. 570평의 농지 두 필지, 5,000만 원 이하 때 저렴한 매매 물건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아래쪽에 네 채의 별장형 전원주택들이 들어왔고요. 자, 아래쪽에도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털을 닦아 놓으신 것 같은데, 요 마을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통해서, 그리고 현안길을 통해서 약 20여 메터 정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자,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었던 널찍한 농지 두 필지입니다. 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개촌리 대미산골 해발 700고지. 자, 야산과 접하고 있는 편안한 경사도 완만한 농지 두 필지입니다. 자, 생산관리 지역에 밭 두 필지 1886제곱미터, 570평. 자, 최초가 5,000만 원대에서 4,000만 원대로 다시 한번 최종가 확정해서 3,300만 원. 3,300만 원. 저렴한 산골 농지 매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 현재 검정색 멀칭 작업이 돼가지고, 고랭지 감자를 현재 경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분의 땅이 되겠습니다. 아, 감자 농사 짓고 있는 부분이 한 2,000평은 좋게 될 것 같은데, 본 땅 매매하는 물건은 요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70~80평 정도는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현재 임야화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산이고요. 앞쪽으로는 현황 국어를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밭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아래 포장 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자, 지적상 맹지로는 분류가 되지만, 자, 들어가는 현황길이 있고요.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자, 본토지 매입하시면 농지 원부, 농지 대장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농민 자격도 취득할 수가 있는 570평의 널찍한 땅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둥근 모양의 땅 두 필지인데요. 자, 매매되기 전까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집원도 일시적으로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만 원 이하대입니다. 가격 저렴하고요. 해발 700고지입니다. 주변 환경 청정하고 공기 좋은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자,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산골 농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20여 메타, 한 22m 정도만 길을 내시면 건축도 가능한 관리 지역의 땅이 되겠는데, 자, 길을 내시는 방법은, 자, 옆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농지, 그리고 제 차가 서 있는 부분, 저쪽 농지, 두 필지가 있는데요. 아무 쪽으로나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협의하셔서 지역권을 설정한다든지, 영구 사용 승낙을 받아서 길을 내신다든지, 아니면 4m 폭으로 해서 저 포장 도로에서부터 이곳까지 계략적으로 한 20~30평 정도만 매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본 토지 매매 물건이 워낙 싸기 때문에 조금 일부 도로 부지로 매입을 하셔서 길을 내신다면 건축도 가능하고 개발도 가능한 산골 농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신다면 가족 주말 농장, 산골 과수원, 산골 체험 농장, 여러 용도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다용도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본 물건에 대한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5-7770번입니다. 033-345-7770번 청춘공인중개사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빗방울이 현재 굵어지고 있습니다. 맞점들 하시고요. 저도 또 비가 그치면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